대표 간식 전통 한과 그 달콤한 매력성으로 출발. 우와, 여기가 그 유명한 맛있는 한과 만드는 곳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저 잘 왔어요? 예. 근데 지금 바빠 보이시는데. 예, 손이 없어서 손이 모자래요. 그러니까 아, 같이 좀 도와주세요. 오셨으니까. 아, 잘 오셨어요. 예. 짜잔! 복장까지 이제 다 갖춰 입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저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야, 여기서 차근차근 담아요. 이제 차근차근이요? 요거 담고, 요거 담고, 흰 연사 담고.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해남 전통 한과. 그럼 본격적인 한과 담기 시작! 11, 12개요? 빨리빨리 손으로 돼야 돼. 한과 담기 작업의 기본! 바로 맛과 빛깔이 다양한 전통 한과를 정해진 개수에 맞춰 골고루 담는 것! 거기에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빠른 손놀림과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와, 지금 앞에 종류가 참 많은 한과가 있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이건 것 같고 이게 이건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죠. 한과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요, 여기 이거는 그냥 찹쌀! 그냥 네. 하얗게 만드는 것이고 네. 이거는 보세요. 자색 고구마 있죠, 해남에. 자색 고구마로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자색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그 금귤, 제주도에서는 금귤. 금귤을 이렇게 액을 빼서 여기 엿작업을 했고요. 네. 이거는 해남의 참다래. 예, 참다래로 이렇게 해서 파르스를 많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딸기로도 하고. 이것은요, 찹쌀에 네. 예, 자색 고구마를 쪄가지고 네. 이렇게 저 떡쌀을 만들어서 한과를 자색 한과를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자색 고구마. 예, 좀 해남의 특산물을 이용한 자색 고구마 한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까요? 일단 찹쌀과 자색 고구마가 섞인 은은한 자줏빛 떡쌀을 적당한 크기로 송송송 잘라준 다음 기름에 바삭바삭 튀겨주면 빛깔도 모양도 다 갖췄겠다. 다음 과정으로 출발. 이젠 달콤한 엿살 퐁당 참기 시간. 이쪽 저쪽 엿살 골고루 입혀준 다음 드디어 마지막 작업 스타트. 자, 치세요 아가씨. 아가씨 이제 청일을 묻히세요. 엿살 입힌 한과를 고소한 쌀 고물에 서둘러 묻히기 시작하는데 이때 빠른 속도가 생명이란다. 자, 드디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해남 자색 고구마 한과 완성. 고생 많으셨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오, 이거 먹어봐도 돼요? 네. 아, 이야. 정성이 담긴 한과의 맛 어때요? 먹자마자 그 자색 고구마의 그 은은한 향이 딱 묻어나오는 게 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통 한과의 무한 도전! 그 아름다운 변신이 시작된다. 금귤, 참다래, 딸기 등 과일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를 이용한 알록달록 달콤한 과일 한과 등장이요! 그중 초록빛 참다래 강정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참다래 액기스를 투입, 적당한 농도로 보글보글 졸여주고 해남에서 생산된 건강한 쌀과 배합한 다음 밀판에 옮겨 골고루 밀어주는데 그 후 적당한 크기로 알맞게 썰어주면 짜잔! 드디어 한과 본연의 고소한 맛과 새콤달콤한 참다래 맛이 어우러진 참다래 강정 탄생! 20년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해남 전통 한과. 맛은 물론 곱게 고운 빛깔의 풍부한 영양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이라는데 모두들 달콤하고 고소한 이 해남 한과로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